히드라 잡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각 주머니 잡기 기본형에서 시작해요. 전에 잡았던 히드라 리스크 잡기에서 약간만 변형된 것 정도라서 별 다를 건 없어요. 머리 부분하고 그 앞다리 부분만 조금 수정된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보통 색종이 썼는데 이번 거는 색종이를 쓰면 조금 많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색깔 있는 A4용지로 잘라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가운데 선 내주고, 뒤쪽도 똑같이. 자, 가운데에 맞춰서. 이쪽도 똑같이. 이쪽 선 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이쪽도, 뒤집어서 이쪽도 똑같이요. 자, 이쪽을 올려줄 거예요. 여기 세모를 세우고. 잡아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를 이선 냈던 곳을 뒤집어서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쪽이 머리가 될 거고, 이쪽이 팔, 이쪽이 꼬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도 이 선을 이 가운데 맞출 거예요. 자, 내려주고. 여기도 또 내려주고. 올려주고. 이 선을 이 선에 맞춰서. 자. 이제 팔하고 꼬리 부분 좀 다듬어 줄게요. 뒤로 빼서. 잡아주고, 자, 이쪽도 똑같이. 조인과 살짝 안 맞는 것 같죠? 이게 한쪽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좀 우는 거예요. 종이 접다 보면 한쪽이 두꺼워져서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해요. 자, 여기 되셨죠? 이제 여기 절반 정도 접어서 선을 내줄 거예요. 자, 선 내주고, 여기 아래 눈 다시 펴주시고, 자, 이제 여기가 팔 부분이 될 거잖아요. 팔 부분을 좀 얇게 해줘야 돼서, 이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여기 선에 맞춰서 잡아주고. 이렇게 안쪽에 걸 얇게 해주는 거죠. 선 내준 거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쪽이 조금 튀어나왔죠? 이거는 할때 이렇게 같이 접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 연결돼 있어서 같이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뒤로 그냥 넘겨 잡아 주세요. 이제 한쪽 됐죠? 이제 이쪽도 똑같이. 똑같이 잡아 올려주면서. 여기 이 부분도 똑같이 한꺼번에. 완. 약하지가 않네요. 똑같이. 하면서 여기 올라가 있던 것도 다시 내려주고. 이게 대강의 기본 형태예요. 여기가 머리 부분, 여기가 팔, 여기가 꼬리. 이제 좀 알아보겠나요? 스투이드라는 그 손가락이 세 개였죠? 손가락 세 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안쪽으로 잡아놓고. 여기 두개 됐죠? 여기 잡아 올려주고. 자, 이렇게 빼주면은. 자, 손가락이 세 개가 됐죠? 이쪽도 똑같이. 내리고, 올리고, 다시 내리고. 자, 이제 머리 쪽 해줄게요. 머리 쪽은 여기 얼굴 부분 만들어야 돼요. 얼굴 부분은 이렇게, 여기는 딱히 기준이랄 게 없어요. 머리 만들고 싶은 비율에 따라서 임의로 올려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러면 좀 머리가 얼굴이 너무 작죠? 작으니까 안에 거 펴줘서 자, 하고 너무 뾰족한 부분 집어넣어주고, 자, 머리가 탔었죠? 이제 이쪽 부분도 잡아주고, 잡아주고. 이 뒤쪽도 잡아주고,
아이, 자. 잡아주고, 약간 이쪽이 짧네요. 잡아주고, 이쪽을 다시 올려주면서, 형태 좀 다듬고, 하면은, 머리 부분은 대강 됐어요. 자, 이제, 몸통, 이렇게 하면 이쪽이 좀 걸리죠? 걸리는 부분을 이렇게 좀 빼주세요. 이쪽 걸리니까 이쪽을 좀 내려줘서 팔도 조금 내려주고 이러면 이 사이에서 조금 걸리죠? 살짝만 빼주세요. 살짝만 빼주시면은 팔도 나오고 자 머리 몸 만들면서 살짝 다듬어주고 자 이제 팔하고 몸통만 남았네요. 팔은 자연스럽게 히드라라처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한번 얇게 더 만들어줘야 돼요. 얇게 만들어서 내려주고 안에 3개 빼주시고 자, 이쪽도 똑같이 반 잡고 또 잡아서 내려주고 손가락 3개 빼주시고 잡았어. 빼주고 자, 이제 다음으로 몸통이네요. 몸통은 간단해요. 자, 절반 정도 잡아서
고리 잡아주고, 꼬리처럼 살짝 꼬아주고, 살짝 잡아주고. 이쪽은 좀 올린 편이 나으려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히드라이스크 스타트 히드라이스크 완성이에요. 스원 히드라이브에 별거 없죠? 별거 있다 해야 되나? 어쨌든 완성입니다.